2003년에는 코미디 하우스의 노브레인 서바이벌에 출연해 독보적인 바보 연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전 못 봤습니다. 무더기로 틀렸습니다. 아직 몸이 안 풀렸나? 정준하 씨 몸이 안 풀린 거 맞죠? 몸이 안 풀린 게 아니라 문제가 안 풀렸습니다. 이번엔 스페이드 퀴즈에 도전한 정준하. 정준하 씨에게 문제 드립니다. 집중하시고요.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심은하.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참여한 사람 여러 명. 그리고 이어지는 정준하 표 엉터리 9단. 아니 근데 그럼 6단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6이 6, 2, 5, 4변. 6, 3, 출신. 6, 4, 출신. 6, 5, 슬라비아. 겨드랑이 냄새. 뿐만 아니라 그는 각종 유행어를 탄생시켰는데. 전 정든 러닝셔츠를 한 번 더 입어보려고 했지만. 네. 엄마는 러닝셔츠를 그러면 두 번 죽이는 일이. 만발 특급 유행어에 이어 정준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안 좋은 추억 시리즈. 답답합니다. 우리 정준하 씨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전 일부러 안 풀었습니다. 에이, 왜 맨날 일부러 안 풀었대? 저는 휴대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예. 친구랑 오랫동안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만! 휴대폰이 제 입냄새 때문에 다급한 저는 휴대폰을 들쳐 없고 이 동네에서 제일 용하다는 대리점을 찾았지요. 근데 대리점 아저씨는 대체 이 휴대폰을 어디다 빠뜨렸길래 이렇게 구리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계신 입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클릭하세요. 인터넷 주소 www.정준하.com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정준하는 바보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2003년 MBC 방송연예 대상에서 최우수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